콩 심어가지고 된장 담가가지고 된장 먹기까지는 한 1년 걸음 가까이 걸려. 3월 말 저 중순경에 심었어. 심어가지고 지금 이래 놨다가 음력 10월달 되면 매주 써가지고 또 달아놨다가 한 달, 달 반이나 달아놨다가 그냥 된장 뭐 코 소금 섞어 먹고 된장이 되는지 아유 하네. 자, 여기 와서 해보게. 아, 그래, 박살해. 아이고, 됐다. 등목 좀 해야 되겠다. 대강 쉴게. 등목 좀 해주세요. 아이고, 아이고, 한겨울이란 것 같아. 최강일화 제10장 난섭일기 호강하는 날. 어디 갈려 걱정이다. 어디 가나? 마담담. 장애를 왜 가요? 이 더운데. 무슨 일이 있나 봐. 뭐 장애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? 먹을 거 없어 냉장고에? 센스 없네. 센스가 없어. 왜요? 저기 사고 저기 생사고 좀 사가지고 전정 붙이려고. 아니 사삼술에 뭐 전원 붙여먹고 저기를 왜 굽냐고요. 은희 형들 먹지. 아니 오늘 제사잖아. 에? 제사 아니야? 에? 제사 아니야? 누구 제사야? 못 살아 내가. 네. 남의 아들은 남의 아들이네. 왜? 아니 장인 제사지 오늘이. 아 장인 제사예요? 어. 이 얘기는 미리 해야지. 왜 얘기를 안 하니? 아이 참 놀랬다. 아, 장인 제사 기억하는 사람이 어딨어요. 아, 장인 제사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. 지쳐가지고 국물 해서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되지. 아, 남은 거야? 어, 너무 많아서. 어, 괜찮아. 제사 날이니까. 어, 왔어요? 빨리 와야지. 새우도 좀 까고. 예? 장 다 했어야지. 친구예요. 친구가 오빠하고 결혼했어요. 장만 본 게 아니고 이 새우 깐 거 봐. 얼마나 이게. 이게 15,000원치야. 더워 죽는 줄 알았어, 얘. 앉아, 여기 앉아갖고 밀가루를 잘 묻혀줘야 돼. 이게 보니까. 그러네. 아유. 오우, 오케이. 이거 모든 걸 다 잘하시네. 굿이야. 감사합니다. 어, 이거? 다 드셔. 여기서 드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? 어, 진짜. 사실 저렇게 먹는 게 맛있긴 하죠. 어, 다 드셔. 뭐지? 다 쳐다보고. 장모님, 하시기 전에 이거부터 한 맛을 보세요. 아, 세상에 이거 그냥 그때 좋겠어. 일단 맛을 봐야지, 맛있는 걸 올려야지. 먹어보고 주는 거죠, 지금? 누구는 저렇게 올케한테 주는 거 자기 아니 올케를 올케한테 먹고 자기 아니 먹고 올케 주는 거야. 왜 먹고 줘? 다 먹어. 왜 먹고 주시죠? 아유, 진짜. 아, 형님 드세요. 또 먹고 주셔. 야, 형님 드세요. 왜 먹고 주시죠? 아니, 김치도 아니고. 이건 안 먹고 오시는 건가? 처갓집에 오더니 자기 풍습대로 하는 가야 되네. 우리는 이거 제사 지내기 전에 이미 다 담아놓고 그 다음에 제가 요만큼 담아놨어. 그 다음에 제가 요만큼 담아놨어. 요만큼. 아, 쫄깃쫄깃해 맛있다. 일단 맛을 보고. 아이고. 어우 훌륭하다. 아니 누가 사위가 저기 장 저 처갓집 가서 앞치마 두르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
해요. 안 하는 게 정상이지, 많이 안 하는 게 정상이지. 그럼 그 사람은 그냥 가리자.